여러분들 기독교의 가장 강격스러운 날이 있다면 예수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다 죽지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 주인공으로 다 부활될 걸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성령 강림하신 날이고 그리고 이 성령 강림한 이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기독교 교회가 탄생이 되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은 바로 기독교 생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오순절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말은 신약교회의 출발이 오순절 성령강림절부터 시작한다는, 성령강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 자기들도 두 번째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 됐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했지만, 그러나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을 붙잡, 뭐, 사모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아래 있었던 회당 중심의 모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이 모이는 성령의 공동체로 교회가 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에크라는 말과 클레시아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는 불러냈다는 거죠. 죄악 세상으로부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율법에 의한 제사 형식이나 제사장권의 어떤 제도가 교회가 아니라 불러내물받은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부른받은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이 부른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똑바로 정의해야 내가 내 존재가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이 모임이 도대체 무슨 모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갈리고 또 갈리고 그렇게 깨지고 또 깨진 아주 보드라운 가루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이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기름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밀가루는 날아다니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 안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교회는 인간 같은 것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맞은 표현일지도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눈에 교회는 텔레비전 뉴스에나 나오는 그런 목사부터 시작해서 돈띠 먹은 장로들, 감옥에 가는 장로들, 못된 짓 하다 걸리는 권사들, 그냥 예수 안에서 교회, 교인들은 보면요, 다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모이는 모임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교회가... 거룩한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자선 사업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예술, 교육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력을 지닌 유기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성령이 주장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생명체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체는 살아 움직입니다. 생동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죽은 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생명력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는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가치관이 아무리 바뀌어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만 움직여지고 역사로만 부흥되고 성령의 역사로만 발전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해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들만 모이는 인간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임지하심이 함께해야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로운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교회는 신비로운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 주님의 내주,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순간마다 체험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받는 교회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장은 프로그램 위주로 어떤 기구나 어떤 제도 개선을 하거나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사람을 중생시키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본질적인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 역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언제나 기도와 찬양과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하는 개인적인 교회적인 역사가 뭡니까? 그게 기도고, 그게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없이, 찬송 없이,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보혜사입니다. 이런 성령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겠다고 선지자 요해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죄 세력의 지배를 받지만 그 속에서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성령은 각종 은사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을 이기며 살수 있게 하는 게 뭡니까?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게 뭡니까? 그분이 주시는 은산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없이도 하나님의 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직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 그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교회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리고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받아야 예수님을 내추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무리들 대화하는 얘기가 복음서에 몇 군데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접근할 때는 랍비여! 이렇게 하고 접근합니다. 선생이여! 그 말입니다. 선지자여! 그렇게 하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영통이 되니까 주여! 하고 엎드립니다. 여러분들 라비로 대했는데 만나 보니까 라비가 아니고 주라고 하는 걸 뭘로 합니까? 그분 속에 역사하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걸 아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9절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마음으로 믿게 하는 게 누굽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건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예수님을 추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입으로만 예수님이 내 추다, 내 추인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예수가 내 추다. 이렇게 한 말이 옆에 사람 귀에 들리고 그게 로마 사람에게 보고가 되면 예수님이 정말 내 추냐? 붙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게 되고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내 구주다 이렇게 하면 방법 없이 그냥 사형입니다. 순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다, 예수님이 내 구주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목숨 걸고 할수 있는 일인데 그건 성령 안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 숫자는 많은데 그 안에 예수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도 많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는 그 말,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구주요, 예수님이 내 삶의 다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성령 모셔드려야 되는 일이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 모시는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딱한번 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딱한번 성령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계속 계속해서 성령 충만 충만을 계속 받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디에도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다른 데 보면 또 얼마 지나서 또 성령 충만 또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맞습니다. 빈 컵에 깨끗하게 쏟아내고, 이렇게, 이렇게, 새 물을 받는 것처럼, 내 속에 더러운 죄들 다회개해서 쏟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충만하게 채우는 예수님을 모시는 게 영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충만하다는 말은 계속해서 공급받는 일이에요.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계속해서 이게 물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왜 위험한 일에 빠지는지 압니까? 기도 안 하는데, 찬양 안 하는데도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언제든지 물 나오는 것처럼 자기에게서 계속 예수가 나타나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나를 지배하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나를 영으로 다스리는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도 못 하지만 핍박과 고난도 이겨 나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초대교회 스데반 같은 주님의 교회 일꾼들 초대교회 교부를 비롯한 모든 순교자들이다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죄 없이 사자밥이 되고 나무 매달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배짱? 고집, 신념, 예수에 대한 지식, 여러분들. 그런 것 때문에 목숨 바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억울한 죽음, 죄 없이 당하는 핍박, 무슨 수로 이겨내겠습니까? 조그만 억울한 일 당하면 팔것도 붙이죠. 조금 기분 나쁜 일 있으면요 팔 거도 붙이죠. 조금 기분 나리 나쁜 일 있으면 얼굴이 빨개졌다 노래졌다 그러죠. 조금 기분 나쁘면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죠. 뭐 여러분들 그래 가지고 신앙생활이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지금도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일제 강점기 거치면서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렵겠습니까? 6.25 거치면서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성령 아니고는 핍박과 역경을 이겨낼 사람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아니면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약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모두 비겁해집니다.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금방 지나가면 들통날 거짓말을 금방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충만하면,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 앞에도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혹독한 핍박과 박해와 굶주림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참미하는데 최수들이 듣더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다 지금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발과 손에 쇠고랑이 채워져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옵니까? 그런데 찬양하는 이유가 뭔가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나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써주셨다는 거죠 나를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주님 위해 일할 수 있게 써주셨다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순교자가 돼서 천국 가고 면류관 받을 거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옥 갈 나를 천국 가서 면류관 쓰게 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들겨 맞은 걸 보면 속상하겠죠.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그러나 받아 누릴 면류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감사와 기쁨은 고난 중에서 터져 나옵니다 참된 감격의 찬송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나옵니다 목소리로 부르던 찬송이 성령이 함께하면 가슴에서 나오는 찬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무식했던 베드로 피겁했던 베드로 여자아이 앞에서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거짓말했던 베드로 그러나 담대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랬습니다 꼭 유대 사람들 보니까 이게 꼭술 취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기들도 포도주 마시면서 술 취해봐서 알거든요 취하긴 취했는데 이거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에 취한 사람 같진 않고 취한 건 맞는데 적어도 대체 무슨 술에 취하냐는 거죠? 새 술에 취했다. 성령을 모르니까 새 술에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다 정상적이 아닌 사람 같이 보여요. 꼭술 취한 사람 같이 보인다니까요.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아니고는 입 벌려 전도할 수도 없고, 그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크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도는 내 속에 있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고,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기도하고 나서면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전도도 열심히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병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그 나라 가서 나너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 그 인생은 이 땅에서 목사를 했던 뭘 했던 그건 불쌍한 인생 되는 겁니다. 직분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직분보다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